너 이런 신점 봐봤니? 아니 신점까지는 아니고 응. 그냥. 근데 우리 어디 가면 너 보고 팔자 세단 얘기 많이 하지? 네. 네. 한마디로 진짜 기고만장 네. 굳세어라 완전히 뭐네. 네 그렇다고 어? 들었어. 완전히 금순이네. 고생 진짜 많이 했다. 어? 어? 어렸을 때는 철이 없었을 것이고, 근데 네 딴에는 정말 최선을 다했대. 어쨌든. 예? 어디 가서 이렇게 신점을 보면 너보고, 응? 일부 종사 못하고, 부모도 걷고, 형제도 걷고, 남편도 걷고, 새끼도 걷다. 이 소리는 천하 없어도 들을 것이고, 어디 가서 점을 보면 너는 무당이다라는 소리도 들을 것이고, 이 소리 안 들어봤니 너? 그냥 거기까지는 안 듣고 기세다고 너는 뭐 해도 물 장사 같은 걸 해야 된다고 그러고 그거 어렸을 때 그치? 근데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그냥 솔직히 마음에는 없어 사실은 진짜 영도 어? 몸만 힘들어 어? 그 다음에 어떤 수준이냐면 한마디로 생계라 그러지 우리가 네? 먹고 살라 생계 유지 네? 네. 그러고 있네 그 다음에 남자는 한도 끝도 없이 들어와요 어? 내가 싫어도 응? 어? 싫어도 또 들어와 아니야? 좀 계속 있긴 한데 요즘에 이제 애기도 있고 그래서 애기는 옛날부터 있었고요 어? 어? 근데 어쨌든 남자는 스쳐 지나간 남자들은 원 없이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골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남자는 계속 들어옵니다. 이 사주팔자가. 너 문 밖에 있는 그대라고 들어봤냐? 아니요. 어? 문 밖에 대기 타고 있어. 이게 있어? 그냥 생각해도 네가 생각해도 뭔 매력인가 싶어. 누가 보면. 쟤는 뭔 매력이 있을까? 나 아무 짓도 안 했어, 언니는. 어? 너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, 이 대기를 계속 타고 있네. 예? 근데다가, 너 올 해운년에, 신축년에, 아직 병자년이다. 며칠 안 남았어. 이 신축년은 너한테 굉장히 힘든 한 해가 될 거야. 응? 이해했어. 근데 너 지금 이거 한 가지일만 하니? 네. 예? 두 가지 일 안 하고? 네. 원래 계속 한 가지일만 했어? 중간에 쉬기도 하고 뭐 다른 거 알바 아이는 혼자 키우니? 아 지금은 이제 시댁 쪽에서 키우고 제가 이제 쉬는 날이랑 이제 엄마 필요할 때 가서 케어해주고 그냥 그렇게 해서 누가 키워? 할머니? 네 그럼 아빠는? 아빠는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 그 시댁에만? 네 그럼 애기는 너가 그냥 떨어뜨려 놓은 거네 지금 그쵸 상황이 저희 집에서 키워주고 그런 게 안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어서 어 근데 아이는 매너써 아이고 나가보네 아이는 매너써 속삭여서 속삭인 게 아니고 그 날짜가 제한절개로 해서 시아버님이 이렇게 받아오신 날짜로 한 건데 딴 데서 그때 이혼할 때쯤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사주에 엄마 아빠가 없이 태어난 사주를 왜 받아서 애를 낳냐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라 사주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아이가 부모 손을 그 말은 부모 손을 못 잡고 가는 사주 팔자라는 얘기야. 부모가 없다는 게 아니라 부모가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양손을 이렇게 못 잡고 간다는 얘기야 부모가 어? 이해했어 그 사주팔자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셨을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이가 네? 재앙절개를 다른 날짜로 조금 했어도 그와 유사하게 네? 했었지 그거는 네 팔자야 이거를 넘기고 안 넘기고는 팔자야. 근데 어차피 너도 어? 못 살다 못 살겠다고 손 털고 나왔잖아.
아니야. 맞죠. 다시 시간을 테이프로 돌려도 너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, 지금도. 나는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거든. 네네. 언니인 줄 알아? 네네. 그래서 아이는 지우자. 이해했지? 네.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. 이해했어? 네. 나는 거짓말은 못하겠어. 우리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런 점집을 안 다닐 수는 없을 거야. 근데 나는 너한테 공고를 하고 싶은 거는, 권유하고 싶은 거는, 이런 점집을 다니게 되면 우리 아이는 무당을 하라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을 아이야. 이해하셨지? 네. 그래서 다른 데 가서 점을 보더라도, 왜냐면 집에 신주는 있어. 어? 신주는 있다는 얘기는 신은 있다는 얘기야. 누구나 신은 있어. 네. 어? 집에. 근데 이 신이 지금 단지도 깨졌고, 어? 불리던 신명도 있고, 네? 이해했지? 이런 신명이 있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도 이 신에 부딪혀서, 조상에 부딪혀서 못 사고 튕겨져 나왔단 말이야. 그래서 니는 어디를 가면 항상 신 얘기를 하고, 촉이 있네, 신기가 있네, 팔자가 박복하네, 기타 등등등등등등 소리를 들어. 근데 나는 너한테 권유해, 얘기해주고 싶은 얘기는, 너는 올 신축년이 굉장히 힘들 거라 그랬어. 왜? 올해는 신이 튀는 해고, 어? 신이 발동하는 해고, 조상이 발복하는 해운년이야. 이해했어? 그래서 지금 있는 직업도 놓을 만큼 요동을 칠 거야. 이게 네가 딱 35부터 더 심했어. 이해하셨지? 네. 그래서 36에는 그래도 그락자락 넘어갔어. 근데 36살 때는 내가 막 미친 짓거리를 하고 싶어. 마음 못 잡아. 어느 누구를 만나도, 어떤 것을 해도 방황이란 말이야. 근데 내년에 신축년에는, 응? 네가, 네. 여기가 아파. 여기가 아파. 근데 여기가 왜 아픈지를 몰라. 어? 네가 외로워. 네가 구름을 나는 것 같아. 어? 바람만 흔들려도 나뭇가지가 스산해. 이게 왜 그런지 몰라. 이해했어? 점을 봐도 어떤 데는 신이다, 어떤 데는 아니다. 너는 어떤 데는 가면 너 그 직업을 다른 직업으로 바뀌어라. 너 그만두고 싶어요.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? 노크를 계속 하고 다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을 거야. 이게 신축년에 한 해가 될 거야. 그래서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. 신, 단지, 불리던 신명. 이거 가지고 너는 고민을 하게 될 거다. 신 가지고 고민을 하는 애가 신축년이다. 아가. 이해했어. 네가 옛날 어렸을 때부터 점집으로 돌고, 응? 좀 뭔가를 믿고 살았던 아이란 모르는데, 너한테는 여기를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. 이해했어. 네. 그 정도로 너는 각박하게 살았어. 어? 뭔 얘긴 줄 알아? 마음을 어디에 두지를 못했어. 이해했지? 네. 그래서 네가 항상 방황을 했었거든. 근데 올해는 네가 결정을 해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야. 이해했어? 그리고 오늘 나한테 보고 가서도, 어? 네? 네. 보고 가서도 넌 다른 데 또 보고 갈 거거든. 응? 왜? 왜 그럴 것 같아? 응? 보러 갈 거거든. 왜? 응? 뒤에 있으신 분이 들었거든. 너한테 항상 답답증을 주던 그분들이 들으셨거든. 이해하셨어? 근데 나는 될 수 있으면 이 길을 안 갔으면 좋겠어. 왜? 응? 왜? 응? 네 지금 살아온 인생도 너무 힘들었거든. 지금. 그리고 버틸 수도 없어, 네가. 네 지금 정신력으로. 지금 네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정신력으로는 이 신명을 버텨내지를 못해, 이 길을 가면서. 계속 나를 실험할 것이고, 계속 나를 움직이게 하실 거고, 계속 나를 끊임없이 채찍질 하실 분들이거든.
이거를 다 뛰어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중간에 꽈당 하는 사단이 일어나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얘기다. 그래서 너는 지금 응? 네가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? 어?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? 나는 이 직업이 맞나요? 라고 왔을 거야. 네. 맞아냐? 거의 네. 어? 이 지금 자리가 맞나요? 아니면 직업을 좀 변동해놔요? 지금 월급이 조금 작아요. 이해했어? 직업적인 걸로 왔을 거라고. 왜? 요동을 친다 그러거든 지금. 그만두고 싶어서. 이게 맞나? 할 게 없으니까 하는 거야 그냥. 이해했어? 네. 할 게 없어. 배운 게. 그래도 그거를 지금 그 가위를 놓지 말으란 얘기야. 이 손에서. 응? 이해했지? 네. 기술이니까. 이걸로 얼마든지 땜을 할 수 있는, 있을 수 있는 아이라고 해. 이해했어? 근데 단지 하나. 네가 마음을 못 잡을 때는 한 군데를 정해놓고 가는 건 좋아. 근데 웬만하면 네 가물을 젖혀주는 대로 가는 게 좋아. 이해했어? 어. 자꾸 신을 속게 하는 대로 가지 말란 얘기. 잠 깨우는 대로. 왜? 굳이 넘겨도 되면 넘겨. 그냥 버텨. 이겨. 이해했어? 네. 잘 가다가 유혹이 있으면 탁 어? 엎어버린다는 얘기야. 왜? 너한테는 지금 뭐가 많이 모아져 있지를 않아. 이해했어? 네. 그래서 너는 항상 이거에 항상 금전적인 거에 압박감에 항상 시달리는 아이거든. 응? 아니야? 맞아요. 응. 머릿속에서 착착착착 맨날 이 압박감. 네, 네. 이게 지금 네가 36년 동안 해왔던 거야. 뭐를 해도, 네. 모아도, 뭐를 해도. 내가 아까 너 고생 많이 했다 그랬지. 열심히 살려고 뭐든 응? 닥치는 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. 네. 응. 그래서 끈기는 있어. 이해했지? 그지만 그래도 나는 될 수 있으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. 이 길을. 이해했지? 네. 네가 답답해서 신축년 빵 하고 구정 딱 지난 다음부터는 꽃 피는 봄부터 아주 너를 잡아 돌릴 거거든. 계속 점집으로. 어. 이해했지? 네. 네. 근데 지금 있는 자리가 좀 편하지 않더라도 자리만 변동을 해서라도 좀 이어갔으면, 이 직업을 이어갔으면 버틸 때까지 계속 버티라는 얘기야. 이해했지? 궁금한 거. 이건 좀 다른 건데 저희 아빠가 19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. 근데 자꾸 꿈에 안 좋게 막 나와서 좀 악몽같이 막 자다가 막 그렇게 꾸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. 문제? 근데 돌아가신 분이 꿈에 악몽처럼 났던가 어떤 선봉을 일러주시는 걸 수도 있고. 어? 이해했어? 어.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는 우리 아버지 자체가 원래부터 평탄하게 사시지 못했고. 네. 어. 그다음 네가 지금 너의 아빠 걱정을 하지만 어? 마음속에 아빠였고. 사실은 네가 막 완전히 아빠를 걱정해서 지금 물어보는 건 아니고 네한테 뭔 변화가 있을까 봐 물어보는 거지. 어? 꿈자리에 하도 안 좋으니까. 솔직히 말해서. 그쵸. 이해했어? 네. 어, 개똥이나 네가 아빠한테 살아생전에 뭐 신경 썼다고 물어보냐? 어? 아니야? 맞아요. 솔직히. 그리고 너희 동생 좀 신경 써라. 네. 이해했어? 너의 최대 고민일 거야. 네. 어? 고치덩어리고. 이해했어? 어? 그래서 너는 올해는 네. 조금 무탈하게 지내려고 많이 노력을 많이 해야 돼. 마음을 이제 업시키지 말고 다운 응? 슬로우 그냥 이 자리에서 그냥 박자 맞춰가면서 네 하던 거 하면서. 안 그러면 이제 요동을 쳐버리면 자꾸 꿈꾸고 막 이런다고 너무 많은 점집 돌아다니면 더 가물이 튀어. 올해는 무조건 신이 막 손눈에 아마 꽃피는 봄날부터. 이해했어? 그래서 그냥 좀 짠해 너 인생 자체, 삶 자체가. 네.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이 기술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. 지금 놓고 싶은 심정도 좀 많거든. 네, 되게 심해요. 어, 사실은. 차라리 영업을 했으면 더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테고 다른 직업도 다 되게 많은데 내가 이걸 왜 택했을까. 힘들기만 하고 금전이 막 지하금전이 막 쌓이는 것도 아니고 어? 그다음 내가 막 지금 차린 건 아니잖아. 네. 이제 차릴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
그런데 내가 왜 이걸 택했을까? 깝깝 싫었거든. 돈은 안 되고. 어, 지금 네 마음이 딱 그렇단다, 할아버지가. 네. 울고 싶고. 네. 어? 되는 거 하나도 없고. 마음은 싱숭생숭하고. 근데 여기서 누구한테 훅 시집이라도 재혼이라도 가고 싶은데 그건 또 아니라요. 어? 쓸만한 돈은 없고. 어? 네. 고생한 만큼 나중에는 또 좋은 일 있을 거야가. 네. 어? 이해했어. 그래도 열심히 살았으니까 어? 그냥 딱 하나 내 매장 하나 갖는다 생각하고 어? 예? 이해했어. 좀 안간힘 쓰고 버텨봐. 네. 이해했지? 예? 될 수 있으면은 이 신 받지 말아라. 네. 이해했지? 많이 치고 드는 애고 자꾸 네가 이제 그쪽으로 쏠릴 거란 얘기야. 네? 목을 계속 조여오거든 이렇게. 네? 근데 갔으면 어? 또 더 어렸을 때 또 갔을 수도 있거든. 근데 우리 아이가 그 고비를 굽이 넘어서 지금 마지막 클라이막스거든. 이해했지? 39까지. 네? 그러니까 올해는 또 한 번 더 넘기고. 네. 이해했지? 네네. 그리고 이제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들고 이 마음이 안 잡힐 때는 한 군데를 정해가지고 그냥 초발원이라도 하고 빌고 다니면서 선생님 할머니 하면서 다니고 이게 가장 좋을 것 같아 너한테 지금 현재는. 이해했지? 네. 그러니까 중심을 잡으라는 얘기야. 지금 다 갈아엎고 싶어 네 마음이. 네? 우리 밥 갈잖아. 밥 가는 것처럼 싹 밀어버리고 싶어. 그냥 네 인생 자체를 그냥 쭉. 지금 현재도 그냥 다 마음에 안 들어. 막 주변에 지금 뭐 동생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이 내 마음에 드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현실적으로. 응? 거기에 이제 제일 큰 게 경제적인 게 너무 크고. 응? 네. 빌리니? 조금?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고민이 너무 많아. 네. 근데 그것도 갚을 수 있을 정도는 단다. 어? 이해했지? 네. 그러니까 고비고비 잘 넘어갔어. 네. 그러니까 울지 말고. 네. 될 수 있으면 나는 신 받지 말라 그랬다. 네. 알았지? 너무 힘든 길이야. 비추. 이해했지? 네 살아온 인생이 너무 짠해. 네. 뭔 얘기인 줄 알지? 네.